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봤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옌 캐리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네. 엔 캐리 트레이드. 엔을 빌려서 이리저리 딴 데다 싼 엔을 빌려서 딴 데다 수주하는 게 엔 캐리 트레이드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들어왔었는데 조금 그때 배웠던 게 선물안을 이용해서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돈으로 혹은 원화를 빌려서 투자해도 브라질 국채 이런 거 사도 엔 선물안에서 엔을 비싸게 팔면 거기서 이미 먹으니까 사실상 엔을 빌려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모른다. 진짜 많게 보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자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한지도 모를 수도 있고, 일본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것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다. 그러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많나요? 내지는 그 자금 요즘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는 건 약간 좀 우문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서 우리는 충격을 먹었지 뭡니까? 그런 거였어?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예. 이번에. 김준성 전 리만 브러더스 대표를 다시 한번 불러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캐리 트레이드의 세계 웬 캐리 트레이드만 있냐 뭐 여러 가지 통화로 다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정리한 것 그렇습니까?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정리 잘 못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완전 정답이시고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이게 사실은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아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더 어렵잖아요. 야, 심플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번에 한 얘기 중에 한 가지 부원하면 그러면 옌 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많이 되는 이론적인 근거는 사실은 이 환율이 미래의 선물 환율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 환율이라는 건 이자율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현물 환율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번 하면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있어지고 이자율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 예, 그렇겠죠. 거기까지. 그럼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더 배울 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빌려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싸게 빌리는 쪽만 얘기를 했는데 네. 비싸게 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와 이제 자산인데 네. 지금은 이제 부채 쪽만 얘기한 거거든요. 싼 걸 빌려오는 거. 싼 거를 0% 빌려. 예.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달러를 하나 잡아놓고 치면 달러가 5%면 5%보다 싸게 빌려지는 것들이 다 캐리 트레이드니까 예. 뭔가 빌려서 5%짜리 미국 국채를 사면 그러면 0%짜리 옌 캐리 트레이드도 있고 3%짜리 한국 것도 있고 뭐 그렇죠. 하여튼 그거보단 낮으면 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 쪽에 있지만 자산 쪽에도 있죠. 뭘 투자할 거냐? 뭐를 투자할 거냐? 그것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일본 엔화가 이자율이 0%인데 네. 그러면 선물이 비싸잖아요. 그거는 저번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뭐든지 이자율이 작은 거 갖고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비싸요. 비싸게 선물에서. 해줘야 누군가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이 인도네시아 예전에 우리 IMF 전에 보면은 이자율이 막 20%씩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랬어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경제 성장을 많이 하니까. 예. 명목 이자율은 제가 뭐 교수같이 얘기하면 명목 이자율은 높겠죠. 인플레이션 더하기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예. 근데 경제 성장을 워낙 하니까 이자율이 높아요. 다 예. 20%, 25%. 네. 그러니까 선물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싸겠죠. 예. 엄청 싸요. 이자가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물안이 싸다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경제 발전을 하니까 환율이 약세가 되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자율 차이를 다 먹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준되는 통화를 5%짜리 달러라고 쳐도 20%니까
환율만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얘는 아까 부채였지만 자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산이 캐리를 해버리면 환율만 가만히 있으면 15%가 남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아, 꼭 싼 걸 빌려서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예,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다 외환에 관련된 건데 그게 다 얘기한 선물하는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실제로는 허클로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97년에 IMF 날 때 그 네. 전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돈을 저기다가 빌려주고 20% 이자를 받고 환율을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버티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쭉 가면은 뭐 이자율 차이 15%가 남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국가도 쉬워졌고 기업도 쉬워졌고 다들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네.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자산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돈 빌려주기 쉬워지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꼭 오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빌리다가 되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제 다 그냥 뻥 터져버린 거죠. 너무 많이 돈을 빌리고 부채 비율이 뭐 우리도 막 800% 막 1000%를 가면서 예. 나라도 빌리고 개인도 빌리고 기업도 빌리고 모든 외국인이 와서 야 너 내 좀 써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러니까 다 쓰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면은 당시에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예. 이게 이제 외환에 관련된 캐리 트레이드를 이해하는 데는 진짜 굉장히 우리 몸에도 닿고 굉장히 교과서인데요. 이게 이제 98년도 IMF 98년도죠. 예. 98년도 이전에 다 똑같은 현상인데 대표적인 데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자율이 뭐 20% 25%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뭘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나는 1년에 4%씩만 절하시킬게. 정부에서 예. 내가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4%로 만들어줄게 하고 밴드를 갖다가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몇 년 동안 그걸 지켰어요. 예. 4%만 절하를 시키겠다. 예. 예. 그런데 선물하는 20%의 거리가 되잖아요. 예. 금리 차이가 높으니까. 금리 차이가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거죠. 그게 4%에 빌려서 이게 그러니까 뭐 선물한 생각 안 해도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바꿔가지고 갖고 있으면 20%가 남는데 예. 거기서 20%가 절하가 돼서 본전이 되는 게 뭐 리스크 보면 최대 리스크인데 예, 그게 이제 보통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정부가 4%라고 딱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누구라도 16%가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너도 나도 뭐 개, 뭐 소, 뭐 이렇게까지는 미안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뛰어들게 됐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페레그린이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예. 페레그린이라는 회사는 못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네. 페레그린 회사는 뭐 그냥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지만 당시에 아시아에 IB를 크게 만들어보자 그러고 당시에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예. 이 회사가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IB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일 많이 그런 걸 중계를 했어요. 비즈니스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고 그게 이제 터지니까 페레그린도 망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냥 돈이 폭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빵 터져버리니까 루피아가 1달러 대 2,000이었거든요. 예. 기억나시겠지만 그게 몇 달 사이에 12,000이 됐어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예. 그러니까 4%면 요만큼씩 올라야 되는데 이게 6배가 돼버리니까 아이고야. 뭐 아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중개했던 페레그린도 망했고 뭐 많은 사람이 망했고 굉장히 비슷한 게 타일랜드에도 있었어요. 태국은 또 어떻게 했냐면 태국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태국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환율은 매일매일 우리가 정해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바스켓으로 할게. 달러 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봐가지고 바스켓을 정해놓고 그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고시해줄게. 예.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타이 바스켓이에요. 그거를 태국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이 했든지 뭐 정부가 했든지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바스켓을 했어요. 예. 우리도 예전에 그 금융위기 전에는 우리도 환율을 바스켓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스켓을 발표를 하니까 거기도 똑같이 20%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네. 환율을 바스켓으로 한다는 게 뭔지 짧게 설명을 좀. 짧게 얘기하면 아까 원달러가 오늘 1,000원인데 네. 내일 아침에 이제 기준율을 정해주는데 정부가 그때는 자유환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환율이죠. 그렇죠. 정부가 기준율만 이제 정해줘요. 예, 야 예. 여기서부터 한번 예. 시작해보삼 하고 하는데 그때 할 때 어제보다 요즘으로 하면 달러 인덱스처럼 글로벌 달러가 1%가 움직이면 우리는 0.8만 움직일게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준점, 그러니까, 예, 기준점에 그냥 따라가게. 그러니까 달러 대비 나머지 커런시들의 통화들의 움직임을 다 이렇게 통화별로 해가지고 예. 타일랜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30% 중국이 20% 독일이 몇 프로 이걸 쭉 정한 다음에 그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환율을 딱 맞추겠다는 거예요. 달러와의 환율을 달러와 타이바트의 환율 그러니까 달러 바트 아니면 달러 원의 환율을 정할 때 예. 달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통화 변화도 반영을 해서 그렇죠 바스켓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소 쪼이기도 하고 좀 늘리기도 하고 해서 예. 완전히 시장에다 주진 않겠다. 주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인도네시아처럼 4% 하고 박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남들 가는 거랑 비슷하게 시장을 가겠군요. 따라가는데 네. 다만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다. 예.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죠. 중국도 실제로 그렇게 하죠. 예, 예. 심지어 그렇게 바스켓으로? 하고 우리도 바스켓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그 바스켓을 보면 굉장히 조금밖에 절하가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바트화가 네, 바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바트화는 이자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절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뭐 달러엔이나 달러 당시에 달러 마르크 뭐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별로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절하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걔도. 예. 투자하기 좋겠네요. 똑같이. 투자하기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타이 바스켓만 지켜지면 엄청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흑역사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에 종금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종금사가 이거를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투자가한테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타이에 투자하는 타이 바스켓 트레이드 그래 가지고 돈을 주시면 타이 바스켓만 무너지지 않으면 연율 15%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15%가 되는 거고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딱 오니까 아시아 크라이시스가 오니까 그게 타이도 깨져가지고 뭐 큰 금액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 엄청난 손해가 났죠. 국내 투자가들 다 손해가 났는데 사실 당시에는 불완전 판매 이런 말이 좀 없을 때예요. 예. 그때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불완전 판매예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네, 이렇게 네. 팔 때거든요. 예. 그런데 왜 크게 문제가 안 됐냐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종금사가 다 파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팔았으니까 물어내 그러면 그렇네. 아 물어는 내고 싶으나 네. 저도 회사가 없어요. 제가 벌써 먼저 망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큰 뭐 그 불완전 판매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캐리 트레이드는 부채 쪽만이 아니라 자산 쪽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도 엔화를 빌려서 예. 브라질 채권 사는 걸 자꾸 예를 들잖아요. 예. 거의 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똑같은 거죠. 달러를 가운데 놓고 엔화를 싸게 빌리고 또 브라질 채권을 사니까 브라질도 지금 뭐 다 좋아 보이지만 브라질도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경제 성장을 예, 많이 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뭔가 깨지면은 큰 손해가 나는 거야. 금리는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제한돼 있는 나라는 진짜 대박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원래 금리라는 건 인플레 따라가는 거니까 금리를 높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 금리가 예를 들면 뭐 20%다. 그러면 당연히 브라질 화폐는 1년에 20% 떨어지는 거여야 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그거 맞죠. 그것도 네. 맞는데 경제 성장이면 얘기가 조금 다르게 되니까요. 성장하는 예, 성장하는. 왜냐면 명목 이자율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경제 성장도 있잖아요. 플러스잖아요. 그게. 네.
예전에 아시아 얘기를 제가 오랜 전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그게 맞게 오는데 예. 어느 나라가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은 당연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게 오르고. 비즈니스를 하면 뭐든지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돈만 빌리면 무조건 뭐 7%씩 성장을 하면 뭐 치킨집을 하든 뭐든 하든 무조건 돈을 버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거든요. 예. 자금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가 경제 성장을 저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만큼 평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나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일이 이제 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자 각 나라의 이자율이 다르고 환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이런 걸 가지고 깨끗하게 재정거래란 말 들어봤죠. 재정거래라는 거는 아비트러지인데 그거는 위험 없이 생으로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건데 재정거래에 그런 기회를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 20%가 절하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벌겠지. 그런 투자 기회는 주죠. 그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죠. 무슨 트레이드요? 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캐리 얘기하는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율 차이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왑 시장에서 그 재정거래 기회는 안 준다는 건 20%로 절하 될 걸로 보고 스왑 시장에서는 거래가 된다는 자꾸 거래가 되니까 거죠? 그거 아니고요. 그게 예측하고는 예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이자율 차이가 얼마인지는 잊어버리시고요. 네. 현물 가격 있고 선물의 이론가가 있어요. 이자율 차이에 의한 이론가가 이론가가 있는데 뭐 현물하고 선물이 있어요. 환율에 예 환율에 이론가, 예 이론가 예, 환율 이자율 차이겠죠. 예. 그런데 이론가보다 선물이 더 비싸요. 뭐 이유가 뭐든 간에 뭐 예측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 더 비쌀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물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면 선물을 팔아요. 네. 그 현물을 사. 네. 그럼 되죠. 그럼 무조건 먹죠. 그렇죠. 현물을 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있어요. 현물을 샀으니까 그 판 산 현물을 어딘가 예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은 돈은 어디서든가 빌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오늘 난 끝나요. 예측은 난 모르겠고 선물이 높게 거래되니까 선물 그냥 팔면 돼요. 반대로 선물이 싸 그러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 팔면 되죠.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안이라는 거는 모든 선물은 오늘 우리 둘이서 야 우리 1년 후에 얼마에 서로 거래하자. 거래하자. 그날 가서 뭐 달러 엔 줘도 되지만 그날 그냥 당시 환율로 그냥 서로 꺾어도 돼. 정산. 그게 바로 NDF잖아요. Non Delivery Forward. 그러니까 딜리버리지 않고 하지 말고 정산하자. 계약만 쓰는 거죠. 계약만 하는 거죠. 내기만 하는 거죠. 내기만 하는 거죠. 뭐 뭘로 하든 마찬가지예요, 사실 경제적인 효과는. 그러니까 결국엔 선물은 예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제가 트레이더 뽑을 때 첫 번째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금값이 100원인데 1년 후에 금값은 100원보다 비싸야 돼? 싸야 돼? 물어볼 때 아 금의 수요가 많아져서요. 중국 사람들이 금을 많이 필요해서요. 남아공에 금광이 발견돼서요. 이렇게 나오면 다 오답이에요. 무조건 다 오답이에요. 예측이 들어가는 순간 오답이에요. 이거는 예측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런 재정거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무조건 돈을 벌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주 적더라도 불과 0.00001%라도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거를 100조 하면 되잖아요. 1000조를 하든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거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선물한 거래 선물 거래를 할 때 아, 1년 후에 아, 금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오답이에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유일한 거는 외환인 경우에는 두 이자율의 차이. 그게 단 거예요. 금일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외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너무 쉬워요. 제가 이제 두 분을 상대로 퀴즈를 시험에 듣는 너무 쉬워요. 예? 이제
외환은 둘 다 돈이니까 헷갈렸는데 예. 이제는 돈은 이제 결정된 거예요. 금으로만 뭐 이자율 3% 뭐 원화든 달러면 5%든지 어느 나라 통화든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면 금은 선물이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비싸야 됩니다. 얼만큼? 얼마큼 이자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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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자율... 내가 돈을 두고 있으면 그 이자율만큼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금값이 오늘도 100원 선물도 100원이면 이론가는 103원이거든요 이자율이 3원이니까 근데 100원에 되면 선물에서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딱 그 이자율 차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가끔 보관 비용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석유도 그럴 거고. 네. 딱 석유예요. 금은 사실 별로 안 들어요. 부피도 작고 들긴 하지만 별게 없어. 별게 없는데 석유는 문제가 다르죠. 석유는 탱크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유의 보관 비용이 만일에 2%예요. 그 정도는 되겠죠. 예. 그러면 석유의 1년짜리 선물 가격이 지금 100원이라면 1년짜리 가격은 얼마일까요? 1%? 98 아니면 102인데 2%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예. 아니 이자율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105죠. 105. 네. 아 이자율까지 해서 이자율 3원, 이자율 보관 비용 2원. 그 2원 그러니까 자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는 줬는데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예. 이익은 커녕 마이너스 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더 비싸져야 돼요. 아, 그렇죠. 얘는 더 비싸져야 돼. 그러네, 그리고 그러네. 3% 또 손해봤으니까 105원이 돼야죠. 105원. 그 1년 후에 석유 선물이 105원이라는 건 지금은 100원에 거래되는 석유가 1년 후에는 105원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사든 파는 거 관계없이 1년 후에 누가 가격을 나한테 불러 달라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아무도 거래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내가 왕이고 내가 다 해야 된다면 나의 방법은 딱 하나죠. 오늘 사서 1년 동안 보관해야죠.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오늘 사서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오늘 팔아서 빌려서 판다고 계산해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뭐든지 물어보면 오늘 사서 보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쉽게 설명한 게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이 낮은 통화가 예. 선물에서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순 무식하게 네, 그냥 네. 외워버리면 외워 일단. 외우면 결국은 이자율이 낮은 통화라는 게 뭐야? 갖고 있어봐야 도움이 덜 되는 애들이 예.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래서 이자율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좋지 않은 통화 그런 통화가 선물에 가면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프리미엄 통화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프리미엄 통화, 디스카운트 통화.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데 프리미엄 통화라고 불러요? 선물에서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브라질 이자율은 10%고요. 예. 달러 이자율은 5%예요. 예. 그러면 브라질 달러 두 환율에서 어느 예. 게 프리미엄 통화예요? 달러가 프리미엄 통화죠. 이제 간단하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절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또 이제 물어볼게요. 예? 금 이제 WTI까지 했고 예. 채권. 어. 채권의 오늘 가격이 어떤 채권 가격이 100원이에요. 예. 그런데 1년짜리 이자율은 3%인데 네. 채권은 5%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채권의 가격은 네. 5%예요. 10년짜리 채권이어서 예. 그러면 1년 후에 선물은 얼마일까요? 현재 이자율은 3%고 채권은 5%예요. 네. 금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자를 많이 98원 아니면 102원인데 네. 네. 그것까지는 알겠죠. 아 이제 두 분이 눈치가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내 머리는 눈치가 눈치가 너무 좋으세요. 내가 채권으로 가니까 왜 갑자기 모였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괜히 이자를 똑같아. 이자 더 주는 거니까. 채권은 싸겠지. 갖고 있으면 이자가 나와요. 이자 무조건 나와요. 제가 네. 보관하는 만큼 언제 돈을 받든 간에 다 네. 계산이 되니까 갖고 있어서 즐거운 거니까 마이너스 선물에서 프리미엄이 아니고 디스카운트죠. 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예요. 마이너스. 지금은 채권이 이제 그 상품이니까 마이너스. 선물이라는 건 이런 거네. 네. 선물이라는 건 아저씨 제가 1년 후에 와서 지금 나 이거 사고 싶긴 한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나 1년 후에 와서 살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사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에이 저 보관할 데도 없고 1년 그렇죠. 후에 필요해요.
딱 그치 아 자식 1년 후에 온다고? 지금 수박이 3만 원인데 이거 1년 후에 산다고? 그럼 내 1년 동안 보관둬야 되고 1년 후에 오면 다 4만 원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죠. 그거죠. 그게 수박 선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 채권 가만히 갖고 있으면 한 2%는 앉아서 버시는 채권인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아니고 내년에 필요한 건데 내년에 살아오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지금 안 갖고 가고 내년에 온다고? 그럼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2% 버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조금 싸게 줄게. 그런 컨셉이죠. 그 컨셉이죠. 그렇죠. 그런 컨셉이네. 조금 싸게 주면 안 되고요. 버는 만큼 다 줘야죠. 2%. 왜냐면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렇지. 가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100만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2%가 되는 거예요. 두 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이해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야, 그렇구나. 미래가 예측이 아니구나. 지금 거래되는 모든 가격이 그래서 놀랬고 이거를 트레이더들 이제 후배 트레이더들한테 설명할 때 예. 저는 뭐 대학 가서 강의한 게 아니니까 대기들 못 알아들어요. 얘기를 하면. 근데 두 분 진짜 트레이드 하셔야 돼요. 진짜 빨리 하는 거예요. 할인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겨서 지금 가격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저는 그냥 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단순 무식하게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비싸. 세상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빨리 팔 뻔 했는데 내년에 온대잖아. 아이씨. 그럼 더 비싸게 팔아야지. 그럼 이제 아까 전에 그 문제 5% 채권과 3% 금리. 네. 그러면 5% 채권 내가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5% 이익이 나죠. 이익이 나니까 그러면 이익이 나고 선물에서는 5% 싸게 해줘야 되는데 예. 내가 3% 내가 손해가 났잖아요. 나도 채권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빼야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2%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예,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항상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5.5에 3.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보통 선물 3종 세트잖아요. 네. 채권, 주식, 네. 원달러는 네. 이제 아셨죠? 따로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높게 써요, 낮게 써요. 원달러. 또 약간 원달러. 무조건 낮죠. 낮죠. 저기 달러가 이 자리 더 높으니까. 그렇죠. 아니, 높으니까. 네. 높으니까. 그러니까 낮죠. 채권도 아시겠죠? 근데 채권은 요즘 반대예요. 왜냐면 채권이 수익률이 더 낮아요. 채권은 3%고 3개월짜리 이자율은 3.5%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지금 프리미엄이에요. 채권이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주식. 주식. 네. 현물 주식이나 아니면 지수 선물. 지수 선물은 사실 똑같아요. 지수 선물은 그러니까 지수 선물은 똑같아요. 그거는 200개의 코스피를 다 산 거나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짜리 선물이나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사려면 200개 다 사면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얼마입니까? 350이에요. 그러면 3개월짜리 선물은 350보다 싸야 됩니까? 비싸야 됩니까? 주식은 배당도 나오고 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당이 거의 연말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 배당은 없다고 중간 배당은 없다고 치고 있긴 돼요. 있는데 걔들은 다 무시하면은 그럼 프리미엄이죠. 그러면 3, 6, 9, 10이 네 번이 있거든요. 선물이.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 9월물을 샀어. 7월 달에. 그러면 두 달짜리가 프리미엄이겠어요? 디스카운트겠어요? 프리미엄이겠죠. 프리미엄이겠죠. 왜냐면 배당을 안 해주니까. 돈이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350이면 351쯤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고 아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애들이 선물해서 비싸게 거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본기가 완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웃기게 그렇게 방송에서도 막 얘기해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연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12월 달에 딱 지나고 12월 25일쯤 됐는데 3월 달짜리 선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3월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3월 선물은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이 있어요. 야, 그렇죠. 너 이거 3월 달에 사가지고 한다고? 진짜? 중간에 나오는 배당 내가 먹어도 되네? 그렇지. 그렇죠. 야, 그럼 내가 싸게 줄게. 디스카운트인데 얼마 디스카운트냐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디스카 얼마나 배당할 거냐는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게 만일에 2%예요. 그런데 이자율도 2%라고 쳐보세요. 3개월치 이자가요? 아니면 1년치 이자가요? 정답입니다.
2%는 연율이기 때문에 네. 이자로 계산하면 0.5밖에 안 돼요. 아. 그렇죠. 이거는 플랫이고 이건 연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 디스카운트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350이면 1.5%면은 5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 345가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야 내년에는 주식이 빠질 거야. 선물을 봐봐. 이렇게 설명하는 인간을 발견을 하시면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내시고 다시는 안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설명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핸드폰 딱 꺼내셔가지고 계산해보면 진짜 1초 만에 할 수 있어요. 한 달짜리 원달러 선물은 지금보다 얼마나 쌀까? 3%, 5%, 2% 차이니까 2% 나누기 12 하면은 0.12니까 얼마니까 금방 거의 1분 만에 계산할 수 있어요. 주가가 배당락 먹는 건 계산 안 해줘도 돼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죠. 왜 그러냐면 배당락이 딱 그런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다 받았으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네. 배당락하고 똑같은 계산이에요. 선물은? 그렇죠. 왜냐면 선물로 했는데 내가 현물로 했으면 아까 그 주인 아저씨가 배당을 받았는데 그 배당을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배당의 논리와 선물의 논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선물을 이렇게 꼭 알아야 됩니까? 선물을 왜 알아야 되냐면 예. 제 생각에는 세상에 점점 복잡한 상품을 많이 팔잖아요. 예. 나는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가인데 은행에서 예금만 하고 주식만 사면 좋은데 뭐 복잡한 것도 하고 싶잖아요. 네. 복잡하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상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 상품이 뭔지 알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예.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이런 선물의 개념 다예요.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지금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의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컨셉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상품을 모든 복잡한 파생 상품은 다 선물과 옵션의 합이거든요. 합이에요. 조합이에요. 그 조합이니까 간단한 거는 딱 한 개고 아주 아주 복잡해봐야 두 개, 세 개의 합이에요. 그걸 다 쪼갠 다음에 그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세일즈가 나한테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원유가와 관계가 있는 거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가가요 내리면은요 제가 5%만 내려도 8%를 드릴게요. 야 그럼 엄청 좋은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원래 선물은 8% 차이 나니까 네가 3% 빠져서 나한테 11%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원유에 관련된 파생 상품은 원유 가격이 올라야 돈 준다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유가 2% 5%니까 원유가 7% 그러니까 보관 비용이 2%고 달러 이자율이 5%니까 네. 7%로 올라봐야 본전이에요. 1년 후에 원유 가격이 지금 100달러인데 107달러가 됐는데 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유를 사는 상품을 하면은 사람들이 해피하지가 않죠.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기꾼이라면 원유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유 가격이 빠지기만 하면 빠지는 거에다가 제가 3%를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 그러면 야 이 나쁜 놈아 7%를 얹어 줘야지. 그러려면 이거 떼먹은 거지 5%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는 자리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원유 상품은 사는 상품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봐야 굉장히 힘들어요. 원유가 20% 오르면 13%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이거든요. 정답인데 사는 사람은 이 말이 돼? 뭐야, 지가 7% 떼먹네. 그럼 얘가 내가 7%를 떼먹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10배 정도를 두 분보다 훨씬 이해 못 하시는 분한테 그렇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너무 힘들죠? 20% 다 먹으시려면 마당 한가운데에 땅 파고 드럼을 묻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수수료 저 7% 주시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거 설마나 밤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 두 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예. 선물을 이해를 하면 선물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현물로 다 거래를 하면 되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되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귀찮게 돈이 굳이 와야 돼. 굳이 금, 원유 이런 게 뭐하러 왔다 갔다 해. 약속만 하면 되지. 이프로님은
금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난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복잡하게 야 우리 둘이서 1년 후에 금 오르면 금 1% 오른 것당 점당 만 원씩 서로 주고 받읍시다. 아니면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그렇게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치.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도 다 점당 얼마로 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점당 얼마로 정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현물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간편하네요. 간편하죠. 돈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돈을 실제로 줘버리면 김이 프로님이 부도 나면 그 돈 못 받잖아. 그런데 선물로 해놓으면 부도가 나면 나의 손에는 내가 줬던 원금이 아니라 그 가격 차이만이에요. 예.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망하셔서 그냥 못 받았잖아요. 그 차액이야. 그런데 또 사실 그거의 반이야. 왜냐면 내가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반. 근데 이 사람 망했는데 내가 줘야 돼. 그건 사실 주긴 줘야 돼요. 예. 그렇지만 크레딧 리스크는 없는 건데 그냥 원금을 내가 빌려줘 버렸으면 100원이 다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물이 유리해요. 투자를 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거든요. 수수료가 적고 유동적이고 거래량이 많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거래에 모든 세상에 요즘 선물이 거의 대부분 다 있거든요. 선물이 금융시장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현물과 선물의 거래량은 이미 10배는 벌써 넘었어요. S&P 그 주식 거래량보다 S&P 선물이 선물 거래가? 뭐 10배 벌써 넘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했잖아요. 코스피 선물. 세계에서 우리가 거래량 1등이었잖아요. 그 현물 대비. 그러니까 현물의 거래량은 앞으로도 폭증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더 효율적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게 비효율적인 것보다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효율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선물의 가격은 단순하게 현물의 가격이 아니고 예측도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사면은 내가 100원이지만 1년 후에 사면 아 오늘은 100원인데 1년 후에 가격은 아 모르겠네 잘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자율하고 보관 비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측은 현물에 대한 예측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선물을 하는 이유는 그냥 그 말씀하셨던 이론 가격대로 그대로 선물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선물로 그냥 거래를 할 건데 그 가격의 형성은 예측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결정됩니까? 실제로? 거기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죠? 아직 조금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면 이거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이론대로 질문이에요. 되면 누구나 다 그냥 네. 공평하게 선물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론가대로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 상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그게 완전 자유롭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자, 돈 쪽은 다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예. 대부분 되니까. 예. 상품이 문제예요. 상품. 상품이. 상품 빌리면 되잖아요. 못 빌리는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요? 주식. 공매도. 공매도. 빌려 주식 빌려줍니까? 아 요즘 못 빌리지. 자 보세요. 선물이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한양행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유한양행이 선물이 있고 주식이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예. 자 뭐 가격이 이론가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똑같다고 쳐볼게요. 자 둘 다. 뭐 만 원이에요. 이론가도 뭐 짧으니까 기간이 예, 만 원, 예. 만 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선물이 만 2천 원이에요. 선물이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인간인데 만 원인데 저 어떻게 하겠어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선물을 현물을 샀으니까 현물 샀으니까 유한양행 들어왔죠. 또 갖고 있으면 되죠. 갖고 있으면 되죠. 예탁원에 맡기면 되지. 그 다음에 살려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예. 돈 빌리면 되죠. 예. 며칠 빌리면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선물은 만 원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지금 이론가 그냥 만 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항상 우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만 원, 만 원이면 만 1원만 돼도 다 그 짓을 해. 그거 하죠. 왜냐면 공돈인데 아무 리스크가 없는데. 그런데 유한양행이 선물은 만 원인데. 선물은 9천 원이에요. 예? 그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9천 원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면 되죠. 되죠. 예. 현물을 선물을 팔아야 돼. 현물을 팔아야 되니까 외환양행을 빌려와야죠. 누구한테 빌려야 팔 거 아니에요. 빌려서 팔면 되는데 빌려주지가 않아.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매도. 공매도죠. 공매도는 금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하면은 불법이죠. 예. 불법이고 빌릴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아까 위쪽은 무조건 이론가로 가게 돼 있는데 예. 아래쪽은 귀찮지. 예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재정 거래가 안 되니까 아래쪽은 예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유한 양액이 9천 원이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니까 9천 원에 팔은 사람이 있고 있을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론가로 가는데 빌리고 빌려주고 사고 파는 거에 뭔가 한계라도 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그 재정 거래를 해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잘 퍼지진 않는데요. 네. 제가 예전부터 만든 말이 있어요. 선물 가격은 예. 이론가보다 비쌀 수는 없지만 쌀 수는 있다. 비싸면 무조건 재정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게 안 되는 거는 예.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자, 상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 네 가지잖아요. 이 네 예. 가지 축이 예. 다 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게 다 문제예요. 빌리는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빌리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선물이 싼 경우에 재정 거래가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것만 확 예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빌리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선물의 의미가 이제 전부 예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선물은 예측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의 이건가요? 가격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벌써 탁 튀어나와서 야, 아닐 수도 있잖아. 맞죠. 딱 그런 경우만 안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 경우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은 이론가보다 낮겠네. 낮을 수도 있다. 꼭 낮은 건 아니죠. 이론가 자 선물은 이렇게 그러니까 현물은 여기 있고 선물은 이렇게 있어요. 이론가가 예? 현물 여기 있고 선물 여기 있는데 예측치가 다 요 근처에 있어. 예. 그럼 무조건 이거예요. 어디에 가 있으나 그런데 예측이 밑에 있어. 예. 그러면 아까 빌리는 게 안 되는 빌리는 게 되면 딱 올라가는데 네. 이게 돼 있으면 얘는 못 올라와요. 아비트러지가 안 생기니까 위에 있는 건 내려와요. 왜냐면 선물에 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선물은 대부분의 경우 빌리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 상품들은 비쌀 수는 있지만 비쌀 수는 없지만 쌀 수는 있다. 수는 있다. 예측이 더 낮은 경우에. 근데 그때는 그건 기회로 봐야 되나요? 그럼 만약에 나는 빌릴 수 있다거나. 그럼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러면 그 차이를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만 빌릴 수 있으면. 나만 빌릴 남은 수 있으면. 못 빌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는 안 되잖아요. 나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 예. 뭐 좀 전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이 선물은 현물은 만 원, 현물이 현물은 만 원, 선물이 9천 원이면 내가 공매도를 하고 이걸 선물을 사면 되는데 공매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안승찬 대표가 갖고 있네? 아, 내가 갖고 있어. 난 팔 수 있어. 빌려서 내가 파는 건 불법이야? 근데 그러면 난 팔고는 살 수 있어. 그럼 안승찬한테 가서 그렇지. 야, 너 선물이고 뭐고 잘 모르지. 근데 지금 팔아. 지금 팔았면 너 걱정되는 게 뭐야? 주가 오르면 어떻게 해? 그게 걱정되잖아. 만약에 팔았다가 니네 수가 손해 보는 것만큼 내가 물어줄게. 약속. 나 알잖아. 나 2% 돈 많아. 약속 써주고 팔아. 그런 다음에 나는 선물을 사서 그 대신 그거는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 가져오면 그럼 완벽한 거지. 두 분 너무 좋아요. 완벽한 거네. 너무 이해를 잘해. 이거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죠. 사실상 공매도를 한 건데 내가 빌려다 내가 판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이 경우에 안 대표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안 프로님은 그 저렇게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이 프로님이 아니라 혼자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유한양행 갖고 있는데 지금 마켓에서처럼 바보 같은 일이 생기고 있어. 그러면 내가 현물 팔고 선물 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만일 하루짜리 선물이면 내일 되면 다시 본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할까?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대주주겠죠. 대주주겠죠. 네. 대주주가 팔 때는 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팔면 주식이 많이 빠질 텐데 이 사람은 오르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난 두 분 너무 좋아. 아까 나는 빌리는 것만 얘기했지만 파는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대주주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때 그때마다. 그러니까 아까 빌리고 빌려주고 빌리고 빌려주고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 A, B가. 아. 그런데 이제 또 거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물에서 사는 게 문제가 있거나 파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물은 거의 없는데 약속이니까.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유한장인 대주주는 돈만 갖고 얘기한다면 아 이거 와, 진짜 너무 좋은 아비트라지를 하지만 그 사람은 일단 법률적으로 팔려면 한 달 전인가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죠. 뭐 신고 신고 안 해놨단 말이에요. 신고 안 해놨고 그러니까 못 팔고 그다음에 뭐 신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야 난 유한장인 100만주 갖고 있는데 저거 지금 만주 요지랄 하다가 저 5천 원대 버리면 소탐 대실이네 나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이제 야. 이제 봐야죠. 대단하네요. 선물이. 네.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뭐 오늘 안 되면 나중에도 하겠지만 예. 기회를 또 주시면 달러원. 달러원? 달러원. 예? 우리 예? 우리 맨날 하는 원 달러. 예? 원 달러가 지금 그 선물이요. 예. 이론가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디스카운트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만일에 원화가 더 많이 절상될 거라는 예측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지금 1,350원인데 지금 1년짜리 선물안이 1,330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1년 후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1,300원 될 거야 이런 예측이 벌어져갖고 많은 사람이 팔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1,300원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쪽 아까 이 한 가지 축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데 왜 이론가에 돼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측이 밑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측이 밑에 있지 않기 때문이요.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가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달러가 이제 상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서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물이 예.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처럼? 예, 우리나라에서 달러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립니까? 누가 빌려줘? 내가 빌려본 적은 없지만 안 돼. 아니요, 그게 누가 빌려줘도 맞는 말이지만 빌릴 수가 없어요. 기업은 개인은 모르겠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은 달러를 빌릴 수는 있지만 용도가 아직도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가 달러를 빌리려면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였냐면 나 이거 받아 이거 빌려갖고 어디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만 딱 써야 돼요. 예. 딴 데 쓰면 안 돼요. 예. 근데 내가 요즘은 원화도 그래요. 전세 대출도 잘 안 해주고 1주택자는 또 해주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내가 어디다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가서 이러는 거예요. 또 어디다 쓸 거야? 아 원달러? 아 재정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미친놈은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빌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빌려요? 은행이 빌리죠. 은행이 그럼 빌려요? 은행은 신한은행이 시티은행 뉴욕에서 돈을 빌리죠. 그런데 아,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은행은 빌릴 수는 있지만 팔 수가 없어요. 왜 못 팔게 되죠? 왜 그랬냐면 은행은 포지션 규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물에서 예. 달러를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어요. 네트로. 그러니까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아세요 혹시? 예, 예. 롱 달러는 해도 되지만 숏 달러를 하면 안 돼요. 현물에서. 아, 공매도 금지랑 마찬가지네요. 똑같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생겨서 제가 알기로 30년 전, 50년 전부터 한 번도 외환거래는 허가 안 해준 거예요. 아, 우리나라 외환을 규제하고 있으니까. 돈 빌려와서 팔면 외채는 외채대로 쌓여. 환율은 환율대로 내려가. 근데 환율 내려가면 수출이 안 돼. 통화량이 늘어나. 그리고 그치, 통화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세 개를 한꺼번에 삼성 세트로 한 거지. 외채 늘려, 물가 올려, 수출 막아. 그렇지. 어떤 새끼가 지금 이 짓을 한 거야? 그거 안 되겠네. 그래서 안 되겠네. 사실은 지금도 달러원은 선물이 반쪽짜리거든요. 아~ 그런데 요즘은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예측이 그 밑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런 예측이 있었냐면 예. 아주 예전에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자율이 25%일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밑에 있었거든요. 밑에 있었어요. 선물은. 그러니까 아까 이 프로님이 얘기하신 게 그게 완전 정답이 이제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못 빌리는데 난 달러가 있어. 나만 빌릴 수가 있으면 대박이죠. 네. 두 번째 나는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다른 은행은 못 파는데 나만 팔 수가 있어요. 와 대박이죠. 대박이네. 뭐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요?
아까 그 포지션 롱 포지션을 예. 가짜로 만들면 되겠죠. 네.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가짜 롱 포지션 만드는 아이디어가 진짜 세상에 가장 밸류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어렵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네. 달러 숏 포지션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예. 하면 돈 될 것 같으니까 예. 넷으로 숏은 못하니 넷으로 롱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빌려와서 팔아서 넌 저 넷으로는 아직은 맞췄어요. 롱이에요. 맞췄어요. 하려면 요 롱을 해놔야 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달러 매수. 너무 많은데 옛날 얘기지만 앞으로도 벌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걸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수출을 하잖아요. 예. 수출을 하면 돈을 나중에 은행에다가 주잖아요. 예. 수출 이제 유산스라고 이제 LC인데 LC를 하면 이제 돈을 주는데 기업이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기업한테 가서 뭐랬냐면 야 너 이거 오늘 주지 말고 3개월 있다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롱이 그러면, 만들어졌네요. 내가 받을 거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사실은 디폴트잖아요. 근데 내 디폴트 계산 안 할게. 그러면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예만 들어드릴게요. 그 뭐 디파짓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옵션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빌렸다 빌려주는 게 또 할 수 있고요. 제가 은행 생활 시작한 게 97, 98년이거든요. 예. 그때가 그거 피크였어요. 당시 제가 달러원 트레이더였어요. 저는 머리 일어나면 맨날 그것 그 나쁜 생각만 매일 했어요. 뭐 아이디어 저 그때 똘똘하니까 엄청 아이디어 많았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순간 벌리는 돈이 너무 커요. 당시에 이자율이 25%였거든요. 시장 이자율이. 그때 일반 대출이라고 11.5에 나갔지만 실제 이자율 25%였어요. 그런데 선물이 그냥 예측에서 거래가 되면서 파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니까 예. 하나만 만들어내면 25%가 남아요. 야. 1억 불을 하면 2,500만 불이 남고요. 와. 10억 불을 하면 2억 5천만 불이 남아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자율이 25%였는데 예. 한국이 예. 그죠? 외환위기 때니까. 예. 아니 위안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나갈 때였으니까 경제 성장을 하니까 이자율이 높죠. 25%인데 그런데 나라가 잘 나가니까 환율이 그냥 똑같을 거라고 다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자율 높으면 그런데 선물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저 밑에가 있어야 돼.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선물이 달러만 빌릴 수 있다면 그냥 내려가는데 예. 달러를 빌리지 못하니까 예측으로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요. 나 혼자만 빌리거나 나 혼자만 팔 수 있으면 그 인조율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재정거래 공짜로 돈 버는 기회가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저는 이제까지 살았어요. 너무 고생한 것 같지 않았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해는 예. 제가 감히 좀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네. 선물은 이자율 차이와 보관비용에 대해서 거래되는 게 이런 가시고 가고 예, 예. 그걸로 다 되는데 가끔 특수한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경우가 안 되는 경우에 나만 거기서 빠져나오면 대박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 그리고 선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아까 그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지만 예. 파생상품 같은 거 할 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가 가지고 유가 오르는데 내 돈 줄게요 하고 만든 상품 있으면 한 개만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 적 없어요. 그거는 개인들한테 팔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도 사요. 그 우리 저 유가 ETF라고 그 타이거 무슨 선물 네. 그 네. 유가 ETF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해 보잖아요. 그럼 진짜 유가가 따블로 오르면 그 ETF는 한 30%밖에 안 올라. 맞아요. 유가가 내리면은 엄청 내리죠. 그렇지. 그렇지. 그건 항상 그래요. 그거는 그 ETF 한 사람이 떼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도 예. 그리고 이제 선물 롤오버 할 때도 또 잃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예. 그래서 선물 롤오버 할 때도 이자율 차이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우리 국채 10년짜리를 그 롤오버를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조금 포지션 이상을 롤오버를 했거든요. 예. 그게 조금 이론가보다 높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하고 말도 안 되는 데가 설명한 거잖아요. 선물은 비쌀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약간 비싸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채권 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채권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아. 빌리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 많은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아. 내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때 트레이딩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게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틱 정도 됐거든요. 0.3%. 예.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30틱이면 이자율로 계산하면 4BP예요. 0.04%인데 예. 야 0.04%를 내가 프리미엄을 내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어. 야 이거 모든 사람이 오른다는 거 오르는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예. 하나는 애들 되게 급하네. 지금 현물 가격이 안 내려가는 게 돈이 없군. 돈만 풀리면 바로 내려가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뭐가 답인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트레이더는 이제 뭐 맞추고 못 맞추는 거는 어차피 복불복인데 시장을 남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죠. 와.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50년을 하면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제가 보니까 조금 나요. 조금 많이 이해하고 하는 게 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들하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하고 결국 결론이 비슷한데 네. 어차피 복골복인데 예.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들이 길게 보면 조금 더 조금은 나아요. 그게 길게 보면 나은 이유가 매일 손톱만큼 더 먹어서 나은 거예요? 아니면 가끔씩 바보 같은 닭짓을 안 해서 나은 거예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근데 더 억울한 건 닭짓이죠. 그렇죠, 닭짓. 네. 내가 닭짓이 몰라서 너무 황당한 고래를 해버렸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진짜 나를 베껴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덜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해버리면 물론 뭐 리스크 매니저도 있고 하지만 내가 착각하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큰 두 기관이 싸움을 했는데 이 사람 이쪽 기관이 이쪽 기관의 트레이더를 속였어요. 큰 덕을 봤어요. 소송이 붙으니까 진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는 나쁜 놈이지만 넌 바보구나. 그래갖고 누가 잘렸게요? 바보가 잘렸지. 바보가 잘렸어요. 얘는 안 잘렸어요. 비정한 사회. 지금 제가 실명을 거려갈 수 있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 잘렸고 잘린 사람도 실명을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트레이더들은 다 알아요. 한 명이 한 명을 속였어요. 그런데도 속였는데 속인 사람은 안 잘리고 내가 네가 여기서 팔면 내가 여기서 살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이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요. 왜냐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예. 내가 이거 너 이거 하면은 그래. 내가 한 100원 줄게 했는데 실제로 10,000원 터진 거죠. 아까 그거예요. 선물 저, 유가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송까지 붙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한 명은 바보 되고 한 명은 나쁜 놈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게 진짜 바본지 아니면 나쁜 놈과 짜고 반땡하기로 한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는 조사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결론은 바보로. 실제 바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일도 있었던 만큼 이게 그 금융시장이 점점 헷갈려서 별일이 다 생기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선물에 아주 지금 얘기한 게 다예요. 더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옵션에 아주 사소한 걸 하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두 개만 이해하고 있으면 큰 실수는 없고 그다음에 시장을 이해하는 제가 좀 전에 오늘 국채 선물 오늘 예. 내일은 또 바뀔지 모르니까 예. 이론가보다 한 0.3% 위에서 거래됐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저 같으면 시켜봐야죠. 야 0.3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앞으로요 이자율이 뭐 또 개소리도 있고 이제 잘 설명을 하는데 아 이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채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예. 올라갈 건 같고 하니까 선물을 사는구나. 그렇죠. 보통은 반대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그런 게 그래서 이것도 뭐 보통은 왜 반대예요? 내가 보통은 우리나라는 해지를 할 수단이 별로 없어서 보통 선물을 팔아요. 네. 선물을 많이 팔아요. 근데 요번에 특수하게 반대고요. 예. 이거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할 얘기 엄청 많은데 부동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무섭긴 하지만 근데 여기 괜찮아요. 여기 2%가 뭐 심한 얘기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놀래요.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봐요. 그 부동산이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투자 방법이냐고
이런 거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나 그냥 좋은 부동산 사나 길게 보면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봐요, 형 처형 봐, 막 흰머리 막 캐릭하잖아, 막 안 복잡해요 지금. 굉장히 쉬운 거를 복잡하게 얘기했으니까 할 엄두가 아직도 안 나. 예. 그래서 아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선물 산 거래 3% 선물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건데요, 그게? 글쎄요, 이자 글쎄 요즘 저는 이자율이 그냥 괜히 조금 인하를 시켜야 될 게 부동산 때문에 스톱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선물 가격 채권 네, 사람들이 이거 내려가는 건 확실한데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닌가. 다들 지금 이자를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있으니까. 못 내리고 있는데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부동산을 때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값을 잡고 이자를 내린다. 1번. 1번. 부동산을 못 잡더라도 투트랙으로 간다. 부동산은 세금 뭐 대출 이런 걸로 잡고 이자는 내린다. 내린다. 예.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버돼 있다. 오버돼 있을까? 사야 된다. 살라고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살랬더니 너도 나도 다 있어갖고 누가 돈 빌려갖고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그런 거 돈 빌려갖고 해소해줬다가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은행들이 아무짓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재정거래 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있어요. 선물이 위로 떴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 돈만 있으면 되니까. 먹는 건데.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아무도 안 해. 보험사도 안 해. 아... 증권사도 안 해, 은행도 안 해, 새마을금도도 안 해, 다 안 하거든요. 그 말은 왜 안 할까? 단기의 유동성이 쇼티지라는 건가요? 쇼티지거나 뭔가 꼬여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꼬였을까? 저는 심하게 의심하는 거죠. 부동산 때문에 꼬였구나. PF 뭐 부동산 뭐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오르고 여기에는 걸려 있고 저기에는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이 제대로 잘 안 흐르고 있구나. 은행 돈이 은행 돈이 제대로 안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건데 아마 제 얘기가 한 51%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더 시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채권은 좀 비싸지만 사자. 마치 왼쪽 눈 흰자 위에 약간의 충혈이 있으니 쟤는 간에 왼쪽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쟤는 좀 걸릴 것 같으니 그렇죠. 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건데 미세한 차이를 보고 그런데 왜 이놈들은 이걸 안 먹고 있지? 그런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한 달 있다 저 만나가지고요. 그런데 채권값 올랐어 하고 물어보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오르고 무슨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 그게 안 맞았다고 이렇게 막 따지고 두는 거는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한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틀려도 맨날 얘기합니다. 대표님은 이제 일단 집에 가지 마시고 저희랑 올라가서.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프로는 가끔씩 이제 여기 와서 목 놓아서. 네. 외치는 게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가격이 왜곡됩니다. 이러면 꼬입니다. 뭐 이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뒤에 파생 시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꼬이겠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걸 투자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런 왜곡이 날 거야. 근데 그게 아 왜곡이 날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 돈이 없어서 채권 못 사는 거예요. 차라리 선물 비싼 거 하면 되지. 네. 제가 마지막으로 책 광고를 하나 해드리면 책 광고요? 예. 김준성 선생께서 쓰신 작년에 쓰신 책이 있어요. 투자의 책이 기술, 있어요? 투자의 기술이라고. 스킬 오브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기술이란 책을 보시면 요 오늘 내용 나온 요 내용 거의 다 그냥 다 이 안에서 조용히 사실 있어서. 이거 방송으로 들으면 머리가 잘 못 따라가거든. 이 속도가 못 따라가면 아니, 댓글창에서 그 책으로 좀 써주세요. 있다니까 이 책이 있었는데 책이 이미 쓰셨군요. 투자의 기술 말도 안 하고 쓰세요. 예전에 쓰신 거군요. 언제 쓰신 겁니까 이거? 2023년이니까 작년 한 1년 조금 더 투자의 기술 네. 아, 딱딱한 표지로 유명합니다. 많이 팔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안 팔렸습니다. 제목이 투자의 기술이야. 분명히 이건 출판사에서 적은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딱딱한 제목은 본인이 고집한 거야. 출판사에서는 좀 야들야들하고 자극적인 거 했는데 저자가
됐어. 아니요. 나는 브로님 챙길 수 없어요. 이 브로님. 그렇죠. 존경합니다. 그렇죠. 존경하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투자의 기술입니다. 굉장히 네. 제목은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아, 김준성 전 리먼브러더스 대표님. 오늘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한 번 더 옵션 가지고 우리 다 한 번 더 배워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